자, 14번 보시면 이게 그 마지막 지문 여기 빈칸 추론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수능 유형이에요. 이렇게 나오 이 정도는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이제 사회학자 사람이 이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죠. 이쪽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라는 것. When an individual appear, 그죠? Individual appear before others, 그죠? 다른 사람들, 개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여기는 프런트의 개념이죠. 시간적의 before, 뭐뭐 하기 전이 아니라, 여기 진짜 프런트, in front of죠. 누구 앞에 서면, 나타나면, 여기 앞에 쓴 사람, 개인, 그 개인이 많은 동기, 모티브를 받습니다. For trying to control. 이거 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Trying to control the impression이에요. 그 인상을 주려는, 이런 인상을 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 앞에 딱 쓰면 나는 이런 인상을 줘야지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그 인상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impression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지? They receive of the situation. 여기서 situation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상황이죠.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거기에 여기 이게 빠져 있죠. 그 인상, 받는 그 인상을 내가 뭔가 가꾸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서면, 내가 여기서 individual이면 내가 너희들 앞에 서면, 그죠? 나는 많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의 impression,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수업의 상황에 대한 인상을 받게끔, 어떻게 받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그 impression, 인상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want to be light, 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be light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호감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have our idea accepted, 우리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남에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누구나 있다 이거지. 이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동기예요. 이게 동기. 선호받고, 선호되어지고 싶고, 호감을 주고 싶고, 내 생각이 너에게 무슨 말을 던졌을 때 야 이런 음식 맛있지 않냐, 이 아이디어가 너희들한테 accepted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리고 우리는 one other, 다른 사람이 show regard for our feeling, 우리의 감정, 내 감정에 대해서 니네들이 맞아요 이렇게 동의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regard, 뭔가 고려해 주고, show regard입니다. respect죠. 여기서는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걸 되게 잘 쓴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진짜 이 한 문장 딱 공부하시면 돼요. 이 한 문장. 그럼 진짜 딱 이 한 문장만 또 공부하지 말고 이 한 문장이 되게 잘 써놨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근데 그 감정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serve, 어떤 역할을 해주는 anchors for our action, 우리 행동의 지침이 되는, anchor가 원래는 다시죠. 그러니까 뭔가 지침, 기반이 되어주는 그런 가치관들이 전부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남들이 나에게 존중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remind us,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줬죠.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가까운 친구든 직장인이든 또는 고용주건 또는 스파우스, 내 반려자이건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 뭐 동료,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다 스트레지를 가지고 있어요. 컨트롤 하려는 이 모티브로 스트레지라고 한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전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projecting, 그들의 interest를 다른 사람들에게 project, 이게 project 지금 쏘고 있죠. 이게 탁 투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projecting 자기의 관심사를,
관심사를 to those 이런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 그들이 come with in contact. Come in contact with죠. With others가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나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come in contact 하게 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흥미를 투영하려는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이거를 뭐라고 쓸래?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쓸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다 전략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전략이 있고 관심사를 주고 싶은 전략이 모든 일에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를 이 전체 문장의 내용으로 어떻게 받았을래? 근데 딱 노우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요 없다. 이 문장이에요. 이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하지 않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No moment in the routine 일상생활에서 routine event daily of the day 하루 일과 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하지 않는 any not으로 정확하게 나눠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any 어떤 순간도 너무 작은 것은 없다. 너무 작은 것은 없다. 뭐 하기에? 이거 하기에. 쉽게 말하면 이런 순간은 없다. without 이거 하지 않는 이거 하지 않는 그러면 이걸 대우관계로 다 바꿔놓고 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런 순간은 없다니까 모든 순간은 뭐한다? be completely without 모든 순간은 이러하다. 이 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던 말을 모든 순간은 뭐하다? 전략이 존재한다. 모든 순간은 전략이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라는 단어를 무엇이 없냐로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것은 없다. 그 말은 모든 순간은 있다. 이게 대우관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남들을 뭐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남들에게 여기서 뭐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다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나의 생각을 accepted 받게끔 하려고 하는 거. accepted 받게 하려고 하는 거. 남들에게 나의 생각을 accepted 하게끔 만드는 거를 이 빈칸에 있는 단어 뭘로 바꿀 거냐 이 얘기에. 뭐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우리는 전부 다 뭐의 전략이 있다? 남들을 설득. 뭐에 대해서? 나의 첫 인상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전략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 부정어가 있고 뒤에 부정어가 또 한 번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이 단어를 대우관계로 다 바꿔놔요. 그리고 절대 이 빈칸에 있는 단어를 바로 찾지 않습니다. without이랑 같이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죠? 모든 순간은 설득이다. 아, 그러면 설득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그래서 이중부정이 곧 강한 긍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중부정. 이러이러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이중부정이 결국에는 강한 긍정이 되는 이 마지막 문장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내용상으로는 다 끝났죠.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정리가 한번 딱 나오죠. 이러한 스트레티지를 임프레션 매니지먼트 그죠? 첫인상 관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roles, simultaneous. 여러분, simulation이 뭔지 아세요? simul? 똑같이, 내가 했던 것을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Simultaneous. Simultaneous가 같이, 동시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constantly, 계속적으로 faced with, 뭐와 접하게 되냐면 imperative.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명령문을 imperative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적인. Faced with the imperatives of the making our action.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뭐하게 만드는. 우리의 태도를 accepted 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명령, 반드시 하세요. 의무죠, 여기서는 의무. 이 문장도, 이거, 이 문장도 좋은 문장들이니까 지금 오형식 동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오형식 동사.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받아들여질 만한 남들에게. 그죠? 그렇게 만드는 의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We are faced. 우리는 접하지게 되는 거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래서 모든 역할은 우리가 play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은 carry, 뭐를 동반합니다? 수많은 전략, 뭐를 위한 influencing others, 남들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전략, 그 영향을 미친다를 우리가 설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설득하다 persuade가 된 거죠. 오케이? 이게 14번 문제였습니다. 빈칸 추론.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는 첫 번째 이게 반대로 푸는 거죠. 아까 푼 거하고 반대로 두 갈씩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위에다 갖다 올려야 돼요. 갖다 올려야 되는데 시작 자체가 바로 빈칸이 첫 문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운데 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아직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꺾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거를 바로 여기다 적어버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글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지문들 같은 경우는 요지, 예를 들면 이게 요지다. 이렇게 해서 요지가 여기까지 나왔다. 지금까지 요지를 말했는데 아무런 연결사 없이 반대 예시를 바로 시작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이런 미스터리가 is particularly fascinating, interesting이죠. 아주 흥미있는 역설이에요. 뭐라는? puzzled.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어리둥절하게. 필라소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역설이었다. 수세기 동안. 그리고 with very little, 거의 empirical은 practical입니다. 실증적 연구조차가 없었죠. on, 여기에 대한. 이 패러닥스,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패러닥스고 패러닥스가 이 서브젝트죠. 이 주제에 대해서 딱히 실질적인 연구조차도 없었습니다. 10년 전까지, until, 그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해놓고 나서 여기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로 갈 건지는 진짜로 모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연결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시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죠. 연결사는 부사니까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라는, 예를 들면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held, are held to involve avoidance. 그죠? 무엇의 avoidance를 포함하고 있어요. avoidance. 회피죠, 회피. 우리가 부정적 감정은 회피의 대상이에요. 부정적 감정은 회피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빈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건 반대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역설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은 좀 해야죠. 역설이니까 여기에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을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 therefore도 보이고
그죠? 근데 하우에버가 내 눈에 어디에 보여요? 저기 어디 저기 그렇지. 카운터가 뜻이 뭐예요? 반대란 뜻입니다. 카운터는 정말 많이 알아두시는, 왜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까지 카운터가 수능에 되게 잘 많이 나왔어요. 카운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카운터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은 카운터 프로덕티브가 한번 나왔고. 무슨 말이에요? 비생산적인 단어. 그 다음에 run 카운터가 한번 나왔고. 이제 run 카운터는 뭐겠어요? 또 카운터 위를 뛰어다니다. 우후가 아니라 역행하다. 그때 그 2014년도 미친 수능에 한번 나왔던. 미쳤어요 그때? 아, 오답률이 87%가 나왔었으니까. 찍어도 틀리는데. 이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정신 세계가 충격이었죠. 하버드 교수인데. 하버드 교수 학술지에서 뽑아서 출제를 했어요, 이 미친 애들이.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글은 make sense 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언어다. 모든 사람들, 과학자들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근데 그 언어를, 그 과학자만이 알 수 있는 수학적 언어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salesmanship이다. 이랬어요, 이 새끼가, 미친 새끼가. 학자들이 수학적 용어와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신, 그 세계를, 지식의 세계를 일반 학생들에게 또는 그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영업행위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의 동의어가 이거였어요. 뭐다? 즉,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누구를 역행하는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코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가 정답이었어요. 와,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 용어 자체가 언어인데 왜 그걸 말로 설명하냐? 아, 값없이 떨어지게. 이게 교수들이 쓴 말이에요. 그걸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 문장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아까처럼 마지막 문장에 일반 시민들에게 수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코드를 지켜야 될 코드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과학자의 코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걸 역행한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카운터가. 그래서 뭐 카운터가 역시 반대라는 뜻은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핏도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운터핏. 카운터가 아니 쉽게 말하면 가짜로 만드는 거죠. 가짜. Forge 하는 거죠. Forge. 용광로. 5G 아니에요. Forge. 용광로. 4G가 원래는 주조하다예요. 그 여러분들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껍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곡선이 많으니까 그냥 쭉 그 쇳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조하다 뜻인데 힘들게 만들다. 그러니까 위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가짜란 말도 있고 반대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무슨 설명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카운터 인튜티블리.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잘라진 거죠. 인튜이티브는 뭐예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한 직관과는 반대로 이 말이에요. 이게 하우에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통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요지예요. 그러나 하우에버 있구나. 네. 이런 것은 redundance. 반복이 심한 거죠. 이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사실은. 네. 역전 앞 족발. 족발지. 족하고 발하고 같은 얘기죠. 초가지. 초가지. 초가가 원래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가 counter intuitively however는 어차피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정답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쪽을.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빈칸으로 나왔지만 순서 삽입으로 또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보이던스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어보이던스 비헤이버러스입니다. 그죠? 회피 행동이죠. 헤이버. 그다음에 according to 누구에 의하면 to the most model of the emotion 최근 가장 최근의 그 감정 모델. 그죠? 이런 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거 하면서 impelling이에요. 우리를 억지로 impel, 펠이 쉽게 말하면 밀다니까 propel. 강제로 우리가 escape, 피하도록 만든다. avoid 하도록 만든다. 뭐로부터? 어떤 상황? 어떤 상황 또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 make us feel sad. 이게 통념이에요. 우리는 부정적 감정은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지금 분사를 쓰고 있죠. 1번 이거 이거 하면서 protecting 뭐를 보호하면서 우리를 potential danger로부터 보호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이제 이런 애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이냐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렵죠.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을래? We could expect 따라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usually display a preference 뭐를 선호하는 걸 보여준다? 바로 listening to happy music이다. 그럼 얘 다음에 얘가 이어지는 걸 알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위험을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영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 디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순서삽입 바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finding 연구 결과 사람들은 do mostly 주로 뭐를 선호한다? listen to up tempo 템포가 좀 빠른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장조에 뭐에 뭐 아유 이런 거 모르겠어요. Which is usually perceived as happy. 그러나 우리의 직관과는 반대로 in the case of the music 음악의 경우에 또는 다른 aesthetic experience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는 the evidence 충분한 증거들이 suggest 이러이러한 말을 시사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기꺼이 willing to seek out the experience of sadness 그죠? 슬픈 경험을 찾아다녀요. 또 여기도 분사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물며 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들을 즐겨요. 슬픈 거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그들은 pleased as they are afflicted 하는 거를 선호한다. afflicted라는 단어 좀 외우시는 게 좋죠. afflict 고통이죠. conflict, afflict 이런 거 부딪히는 거, 고통스러운 거 이해 가시죠? 네. 고통 고통을 주다 afflicted 되는 걸 너무 선호해요. 인간은 그리고 never so happy as 여기서 so as는 as로 봐도 됩니다. 결코 행복한 적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부정이죠. 결코 행복한 적이 없어요. 이거일 때만큼. 우리가 employ, employ는 use라고 생각하세요. 사용하다. 우리가 눈물을 사용하거나 soap, 흐느껴 울거나 그럼 cry, 하고 나서 give vent를 해요. vent가, 요 환풍기가 vent예요. 그러니까 give vent 한다는 말은 우리의 슬픔을 발산하다예요. vent, 통풍구로. 그랬을 때의 그 좀 시원함 좀 느껴본 적 없으세요? 한껏 여학생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껏 이렇게 한번 확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한 거 없어요? 예, 이과 냄새가 납니다. 자, 아, 이 김부라 같은 애들. 자, 감성 없는 그죠? 이렇게 해서 글이 끝마쳐지고요. 어플렉트는 좀 동의어 몇 개, 동의어가 아니라 좀 비슷하게 생기네. 좀 조심할 거. 니네들은 안 헷갈리니? 어펙트. 재휴하다. 풍부하다. 풍부하다. 요 단어가 얘랑 스펠링이 되게 비슷해요. affiliate 하면 재휴하다예요. affiliate. 재휴사. 풍부하는 affluent. affluence. 그죠? affluence는 또 affluent는 부유한이에요. affluent
fluent라는 것 자체가 풍부함이니까 fluently하게 말하는 거. affluent는 풍부, 부유한. affiliate는 제휴사. 그 다음에 afflict는 conflict. afflict. 고통스러움. 비슷하긴 하네요. 괴롭히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매력을 느낀다? 슬픈 음악. 근데 나는 이게 오답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오답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한 명만 딱 찍어서 얘기해봐. 인간은 다 맞았기 때문에. 어디로 찍었어요? 왜 사람들이 음악에 다르게 반응하는가? 해석 공부 하셔야겠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아, 이 문제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소재는 하나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이 지문이 이 사람의 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이렇게 뒤집어서 일반화로 시키는 거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지문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게 요약으로 나와도 좋고요. 요약하시오. 그리고 이게 무관한 문장으로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왜? 한 문장의 요지문에 나머지는 다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시가 많다는 것은 옆으로 빠져나가도 잘 눈에 안 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으로 나와도 좋고 이런 문장은 요약 문제로 내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래? 이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답을 다 지금은 채점을 다 매서 알고는 있어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좀 떨어지죠? 그럼 니네들이 한번 한글로 생각해봐. 네가 이미 이거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예시를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한글로 한 번씩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한글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로 하면 잘 생각이 떠오르지, 이게 순발력 있게 떠오르진 않으니까, 무슨 예시를 보여주면 이게 이렇게 될까? 아, 그래서 요지에는 추상적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제너럴한 거.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다양한 것을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반에는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습니다. 를 한마디로 줄이면 다양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근데 다양한 뭡니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고 있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길거리 예술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in open에서는 이렇고요. 1번 나왔죠. in open.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open의 반대말. 하지만, 이러이러한 형태가 일어납니다. dominate 한 곳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반대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 그럼 이게 두 번째네. 또한, 세 번째네. 어포지션의 푸시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쫙 줄여보세요. 이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틀리고 나면 나중에 정답 확인하고 나면 조금 황당하죠. 하, 이게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자, open, 그죠? 뭔가 개방적인 그런 데서는 pluralistic society예요. 열려있고 plural이 뭔지 아세요? singular. plural. 이거는 외우세요? 이게 단수, single. 이건 복수. 그래서 P가 되어 있네요. P, 그렇죠. PL로 되어 있죠. 사전에 보시면 보통 PL로 적혀 있는 것이 PL.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복수형이라는 소리입니다. plural. 그래서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사회에서는 하면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뭘 보여주려고 나온 거냐 이거지. 다채로운 사회에서는, 그러면 다채로운 사회, 그리고 여기서는 도미네이트된 사회, 정부가 공공장소를 다 자기가 도미네이트를 해버렸습니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 지배를 해버린 곳에서는 이 authoritarian, 권위적 사회, 아 그러면 이런 게 반대인 거죠. 반대.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마디로 줄이면 다양성이에요. 근데 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양한 정부까지는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정부를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정치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정부라는 것은 정치에서 그 출현시킨 거니까. 다채로운 사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다채로운 사회. 두 개를 보여주면 수능에서는 다양함이에요. 수능에서는 극과 극을 보여줘요. 아, 저 친구는 머리 끝, 발 끝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유념해 두세요. 머릿속에서 이게 A와 B를 딱 잡아주면 아, 이게 표현하는 게 뭐지? 이렇게. 그러면 수능에서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급한 일반화잖아요. 이 권위적 사회의 특징 이러면 큰일 나요.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그게 이 두 개를 지금 대조해주고 있다는 걸 빨리 잡아야 됩니다. 대조. 그러면 이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줄래? 우리 형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난 짬뽕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얼른 아, 이 집안은 중국집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짜장면과 짬뽕, 다양한 식생활 이렇게도 갈 수도 있지만 이 단어 하나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다채로운 사회에서의 collective, 집단적, 그죠? competing for political space, compete, 경쟁하는, 집단적, 그죠? 얘네들은 political space, 정치적 공간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다채로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open utilize, 어떤 거를 활용하느냐, utilize는 그냥 use죠. 뭘 사용하느냐? All form이에요. 그냥 다 사용한대요. To record their historical memory. 그러니까 뭔가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억, 역사적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모든 형태를 다 사용한다. 다채롭다. 하지만 in non-competitive, 경쟁이 전혀 없는 사회. 그죠? 김일성 광장에서 누가 경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권위적 시스템, 즉 어떤 시스템이냐? 정부가 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데서는 그래피티가 활성화된다. 이건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피티가 대충 뭔지는 아시죠? 네. 막 낙서하는 거. 사람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라는 뜻이에요. 그래피티 한 것이 became the primary medium. 자기의 주요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포스터. 예를 들면 뭐 wall painting. 뭐 mural are more risky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리스키한 것들도 존재하고 막 뭐 뿌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until the twilight. twilight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통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한번 뜨고 두 번째 걸리는 게 twice. 두 번째 걸리는 거 이쪽을 두 번째를 twilight. 그러니까 쇠퇴기죠. 해가 지는 sun. sun이 rise를 했으면 이제 sun이 set 하잖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sunset을 twilight, 쇠퇴기의 이 regime, 정권에 the painting of the morally cease, 멈췄대요. 왜 멈췄냐? Because of the high political risk,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leaflet, 전단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거냐 이거지. 이 억압된 사회에서의 전단지, 여기서 말하는 graffiti, 전단지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것이 보충을 해줬습니다. supplement, 보충제. 바로 언더그라운드, 비밀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벽화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at times 때로는 그들은 뭐 하기 어디에 보여지기도 했어요? wall poster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theme, 주제가 또한 adapt to, reflect, pressing national problem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라는 것 자체도 또한 그러면 이게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A, B,
세 번째. 세 번째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제라는 것도 바로 긴급한 pressing, 긴급. 이게 언론이라는 뜻도 있고 진짜로 누르다라는 억압이라는 뜻도 있고 예전에 신문 만들 때 프레스기가 만들었대요. 찍어내는 거. 그래서 프레스가 언론이래요. 그래서 그 언론이 국가적 문제점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inner authoritarian 이런 억압된 시스템 내에서는 정치적 문제들이 take precedence 선행을 하죠. over social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적 문제가 이런 문화적 문제 이런 것보다 훨씬 선행한다. 얘가 앞선다. 그래서 그 반대의 노력 opposition의 push는 노력이죠. 여기서 그러한 노력 이것이 바로 resolve the political question first 무조건 얘를 먼저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계속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프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me이 나오고 리플릿이 나오고 여기 아까 말했던 collective form pluralistic에서는 record their historical memory를 다양한 모든 형태가 존재합니다가 나오고 이러한 형태를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얘기예요. 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술의 형태가 나온다가 이 글의 정답이 된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street art는 meet 어디에 맞춰져 있다? meet 맞추다. 정치 여기서는 다양한 정치가 나온 겁니다. 다양한 정치 환경 억압된 정치 그죠? 다양한 정치 그 다음에 여기서 딱 꼭 집어서 이 쇠퇴기 시대의 정치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18번 보시면 18번 아 무관한 문장 좋죠? 이 글의 요지를 잡지 않으면 또 무관한 문장이 또 대타 걸려 넘어지죠. 이 글의 요지가 어디에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설명문 같죠? 1번에 있어요? 그럼 1번에 이 글의 요지가 하지만 히스토리언과 리더들은 대부분 approach it as an isolated American drama. 뭐 그렇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 딱 나온 게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이나 독자들이 대다수 어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단독의 문제라고 접근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문제는 단독이다 아니다. 미국의 독립은 단독.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냐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지의 통념이에요? 통념이겠죠. 통념. 네. 사람들은 대다수 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해가셨어요? 하나하나 보면 볼게요. 미국 혁명이라는 것이 랭크, 그죠? 그게 순위가 있습니다. Among the most written, 가장 많이 쓰인 about the episode in history. 미국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it achieved independent, 독립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혼자서 했다. 이거예요. 단독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변에 받지 않고. 그리고 forge 나오네요 여기서. 아까 forge가 어렵사리 만들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위저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대단한 나라를 a great nation을 대단하게 아주 어렵사리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대요. 이게 바로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역사와 독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isolated 그죠? 격리되어 있는 격리? 자, 아메리칸 드라마로 보고 있습니다. Decisive formative episode in history of the nation state.
국가의 나라의 역사 중에서 그죠? 매우 결단력 있는 형태가 짜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독립은 단독이다라고. 또한 exerted that is that 이시니까 이것이 접속사죠. 이거라는 것이죠. 네. It also exerts immense social, cultural, ideological impact. 영향을 주었다 on the rest of the world. 영향을 주었다. Proved fundamental to the shaping of the democratic, 그죠? Modernity,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여기 that 것은 바로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글의 요지가 어디예요? 이 that 이하가 다 요지, 여기까지가 요지입니다. 이게 요지인데 이 요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네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immense, 그죠? immense, 거대한 영향력을 exert, 발휘하다. 미국의 독립은 exert 했다. 그것도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그죠? 어디에? on the rest of the world, 그죠? 다른 나머지 나라에.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영향을 주었다죠. 남에게 영향을 미쳤다.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다. 알겠지요? 네. 그러다가 뜬금없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4번. United States that emerged 1787년에 미국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predominantly undemocratic, 민주주의이지 못하며 by and large, 다소 not design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society as a whole. 미국의 단점을 엄청 내려놓고 있네요. 미국이 그죠? 전체적인 복지가 하는데 전혀 디자인 설계 맞춰서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얘네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근대 민주주의에. 그래서 American Revolution, 미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proceeding 어디에 앞서 있던 Great French Revolution에 앞서 있던. 먼저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전에 있었던 미국 혁명은 was the first 가장 최초이자 one of the 가장 most momentous는 외우세요. 중요한 가장 중요한 upheaval 혁명 of the whole series of the revolution event 그죠? 우리의 모든 그런 혁명 연속된 혁명 전체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혁명이다. Gripping, 우리 관심을 끄는 Gripping the Atlantic World, 그죠? 여기서 이제 대서양 세계에 해당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뒤엎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미국은 그러나 이런 것에 실패했다. 뭐 이게 틀린 말이고. 그리고 프렌치 혁명과 마찬가지로 these were 이 혁명은 미국 혁명은 profoundly 그죠? 심오하게 영향을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아메리카에 의해서 그리고 아메리카에 미국 전반에 아메리카 전반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아메리카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까지 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In ways, 여러 방식으로 rarely examined and discussed in a broad context. 그러니까 얘는 지금 끝까지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끝까지 불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 rarely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Examined 뭔가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거나 discussed
우리에게 토론이 거쳐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의 이야기입니다. In broad context,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지금 뭐냐면 이 글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문제를 인식하자라는 말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즉 뭐라는 인식? 첫 번째 아까 위에서 나왔죠. Little attention.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문제적 인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rarely examined. 면밀하게 검토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in broad context. 다양한 넓은 맥락에서 우리가 토론한 적도 없지 않느냐. 문제를 인식합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인식합시다 했으니까 무관한 문장을 미국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낚인지 아시겠어요? 안 낚였어, 괜찮아요. 안 낚였어요? 대단한데. 조금만 쉬었다가. 약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4번.